제 친구 중에 플래티넘 맥크리가 있어요. 이 새끼 맨날 술 먹거나 이러면 이만해 방송한 거 알거든요. 이 새끼 맨날 술 먹거나 이러면은 막 니네 맥크리 1대1 팀 이길 자신 있나? 라면서 니 인마 1대1로 경쟁률 아니고 1대1로 맥크리 팀은 니네한테 뚝배기 바로 날아간다. 내 친구가 저한테 얼굴 대도 그래 말해요 항상. 난 그러면 아 그래 알았다 알았다 내가 니를 어떻게 이기노 맨날 그러지. 근데 그 새끼가 새벽에 전화 왔던 그 새끼입니다. 오늘 만나러 갑니다. 다음에 이사 가면은 좀 해볼 컨텐츠도 생각해 본 게, 내가 이사를 가면은 친구들 편하게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얘들 앞에서 시켜놓고 내가 뒤에서 알려주거나 이런 거. 친구분들이랑 친구랑 다행히요. 제 친구 한 명은 실버고요. 아 제가 딱 불알 친구라고 해요. 세 명 있어요. 한 명은 형인데 거의 친구처럼 지내요. 한 명은 브론즈예요. 형이 브론즈예요. 잘 안 해 오버워치. 또 한 명은 실버야. 또 한 명은 플래티넘이에요. 할라고 다음에 친구한테 오버워치 가르쳐 할라고 뒤에서 막 갈구면서 뭐하노 니? 어? 뭐 니 손가락 지금 뭐? 그래 되겠나? 라면서 니 유튜브에서 굴리모 에임 연습법 안 봤지? 오늘부터 일주일간 딱 30분 하고 다음주에 다시 온다. 일주일 뒤에 다시 지는 거야. 했나 안 했나? 아 진짜 느는 거는 진짜 근거 있게 욕먹으면서 배우면 빨리 늘어요. 그건 맞아요 여러분. 욕먹으면서 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뜨거든. 잘못했을 그 당시에 그걸 딱 지적해주면 머릿속에 바바박 들어와요. 빨리 늘어요. 그건 확실해. 그건. 내가 직접 해봤어. 내 옛날에 동생들 가르쳐줄 때 진짜 많이 머리 했었거든. 아야 나 나가봐야 돼가지고 지금 토크 방송하는 거예요. 성행결절이란 게 그런 말 있잖아. 가수분들도 성행결절 걸리면 막 수술하거나 가수생활 끝난다는 말도 있잖아요. 예, 성대에 상처가 나는 그런 거거든요. 완치가 안 되더라고. 그냥 제가 뭐 수술할 것도 아니니까. 잠시만요. 새벽에 친구 전화 왔던 친구가 또 전화 왔네요. 여보세요. 어, 맞췄나? 아, 오늘 오버워치 한판 해야 되나? 아니, 맨날 숨으면 나한테 그런다, 얘가. 1대1 뭐, 1대1로 하면 내 뚝배기 깨버린다고. 아, 뭐, 아, 잠시만. 뭐라고? 아, 성키는 시간으로만. 뚝배기 바로 깼던데, 진짜. 1대1 뜨면 내 뚝배기 바로 깬다고? 바로 깨지, 위성은 바로 깬. 하하하, 이 새끼. 마침 들어올래니, 지금. 폭샷이랑 한번 가볼까, 우리? 밥값 내기. 야, 1대1은, 근데. 어. 어, 좋아지지. 물량이 뭐 리전타운 이런 것도 가까운 데서 또 가까운 데서 딱 한번 아, 일단은 지금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다음에 한번 제대로 보자. 아 뭐라고? 이제 도망가는 거야 이제? 아니. 네 새끼 술만 먹으면 내한테 맨날 뭐 니는 1대1 나한테 절대 안 되면서 안 된다면서 뚝배기 깼나면서 그랬다 아이가. 조용해라 지금 피시방 갔다. 알았다 이따가 보자. 보셨죠 여러분? 내 맨날 어? 애들이랑 있으면 제가 어 이 새끼 맨날 내 뚝배기 깬다면서 니가 굴린 보냐면서 어? 이런다니까요.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. 이렇게 맨날 하면 내가 어? 티어만 낮을 뿐이지 니 따위 1대1 뜨면 어? 뚝배기 바로 깬다 그래요. 어? 맨날이에요 맨날.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. 친한 친구.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. 다음에 한번